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은혜 주시고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읽은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기도로 우리 자녀를 양육하고 키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10년쯤 된 일이네요. 제가 대전서 목회할 때에 우리 학생 수련회를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 때에 아이들이 공부하느라고 아직 거기 못 갔다고 늦지막히 가는 애들을 좀 태워달라고 해서 제 차에다가 여러 명을 태우고 간 적이 있습니다. 이제 한 1시간 반 정도 가는데 이 아이들이 뒤에서 뭐 얼마나 재밌겠어요, 이리저리 떠들고 얘기하고 하는데 제가 그때 좀 약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애들이 분명히 서로 떠들고 얘기하는데 저는 애들이 방언을 받은 줄 알았습니다. 모르겠는 거예요, 뭔 얘기하는지. 분명히 우리말 같은데 우리말 같지가 않아요. 근데 나중에 한참 듣다 보니까 얘들이 어제 신나게 게임한 얘기를 하는 건데 게임의 용어, 거기 나오는 캐릭터들이 전부 영어로 되는 이상한 캐릭터들인데 그게 이랬고 이랬고 뭐 하면서 조사 빼놓고는 전부 영어인데 제가 듣긴 방언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래도 애들이한테 너무 그쪽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중간중간 끊고 너희들 공부는 어떠냐, 요새 학교는 어떠냐 가끔 물었거든요. 영혼이 없는 대답, 네 괜찮아요 이후로 다시 그 대화로. 그러면서 제가 한 시간 동안 곰곰 생각했습니다. 좀 이따 얘들한테 내가 설교를 할 텐데 얘네 내가 하는 말이 방언 같겠구나. 저는 그 아이들의 말을 방언으로 듣고 얘네들은 제 말을 그렇게 듣고, 그럼 이 아이들에게 어떤 말과 무엇이 있어야 얘들이 듣고 영혼이 변화되고 깨지고 그럴까? 제 능력으로는 불가능이었습니다. 도무지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앞으로 세상이 얼마나 바뀔지 몰라요. 코로나 이후의 세상이 얼마나 변화되고 또 기독교에 더 적대적이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 훨씬 더 큰 변화가 있고 어떻게 바뀔지 몰라서 다들 혼돈스러운 세상이 될 겁니다. 그 세상에 살려면 이전 세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능력,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점점 믿음 없이 세속화되어가는 아이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저에게도 경계가 되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가난한 여인의 기도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의 간구를 봤으면 좋겠어요. 아이를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흉악히 귀신 들려서 있는 그 딸아이를 어찌 할 수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께 나와서 호소했던 그 여인, 단 한 번 예수님과의 만남이지만 그 만남 속에서 응답받고 칭찬받은 그 여인, 그 여인의 기도와 간구의 비밀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도 한번 그런 기도로 우리 자녀들과 또 미래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 마음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그 여인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체적 소원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가난 여인은 그 소원에 대해서 응답을 받았어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5장 28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녀의 믿음을 보셨고 그녀의 소원을 들으셨고 응답을 해주셨어요. 응답대로 되리라 선포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소원의 중요성을 생각할 수 있죠. 그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기도하게 되고 기도의 응답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한테 이런 소원이 있어요, 제발 이루어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비는 신앙이 과연 유치한 신앙이거나 낮은 영성이겠습니까? 우린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좀 믿음이 있어서 조용히 기도하고 욕심도 없고 이런 사람이 높은 수준의 신앙과 영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가끔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만 않은 것 같아요. 저도 가끔 자족하는 신앙을 자주 설명하죠. 설교도 하고요. 자기 존재가 넉넉하여서 늘 자족할 수 있는 것 중요한 영성입니다. 그러나 거기서만 머물면 안 됩니다. 그런 삶으로 나는 괜찮아 하다 보면 잘못하면 그 자리에 머물러서 주저앉는 신앙도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개척하는 제자의 삶에는요 좀 더 적극적인 신앙이 요구돼요. 우리 예수님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만큼 자기의 존재감이 충만한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정체성이 분명한 분을 찾기 어렵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깊은 묵상 속에서 살았고 물질과 명예와 인기에 초연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거기에서 머문 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소원을 품고 사셨어요. 그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고 모든 백성을 구원의 자리로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셨고 열심히 사셨습니다. 두루 다니며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병자를 고치셨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영적 자세는 무엇입니까? 열심을 대라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구하는 것, 찾는 것, 두드리는 것이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따라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소원의 음성을 주님 앞에 바랬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믿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처음엔 바라기만 했는데 나중에 실제 현상으로 내 앞에 나타나고 보이지 않았는데 누구에게든 간증할 수 있도록 증거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것은 바라는 것이 있고 바라는 것이 있으면 기도하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내가 바라고 있다는 것은요 내가 사는 현실에 대해서 자족한 신앙도 있지만 자족함과 동시에 있어야 될 것 거룩한 불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는 참 기쁨으로 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과 일하신 볼 때 현재 상태 이대로는 안 되는데 하는 거룩한 불만족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변화를 추구합니다. 뭔가 성장될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바꾸실 것을 기대하고 주 앞에 기도합니다. 성장하는 믿음은요 늘 그 안에 주님께 주신 소원이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가 소원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소원에 따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행동의 1번은 먼저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품은 소원이 내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신 뜻과 관련되어 있다면 좋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소원을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원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단추가 있다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파악하는 거지요.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흐트러뜨린 내 영혼을 다시 정돈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듯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라보기 원하는 거잖아요. 시편 37편 4절에서 다윗은 얘기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주님의 뜻을 찾기를 기뻐하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도록 역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20편 4절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읽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느라. 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 마음에 합해요. 주님이 기뻐하셔요. 그러면 허락하시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조용하고 평탄한 삶 참 좋아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강렬한 소원도 함께 가져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들 속에서 연말되면 1년의 기도 제목도 나누고 신방 가면 그때그때 기도 제목을 나누죠. 정말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건 바로 자녀를 향한 소원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자녀가 이걸 이루게 해주시고 이거를 합격하게 해주시고 여기를 통과하게 해주시고 그런 소원이 있어요.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늘 기도해야 돼요. 가끔 보면 어마어마한 소원을 이루는 그 외치는 분도 있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마 요즘으로 하면 당시 영적으로 치맛바람 날리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예수님 앞에 소원을 하랍니다. 뭘 구하느냐 할 때 그 여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 두 아들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옵소서 이야기한다고요. 소원이 큽니다.
그럼 예수님은 너는 욕심이 크구나 하고 꾸짖으셨을까요? 성경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 꾸짖었단 말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좌우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열심을 내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여인의 소원에 대해서 인정해 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정말로 이 어머니가 그를 위해 기도한 것 같아요.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이 정말 좌우까지 몰라도 거의 가까이에서 최선을 다해 승리하는 하나님의 일꾼, 첫 번째 순교자, 마지막까지 주의 복음을 전한 귀한 사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은 어떻습니까? 이런 큰 건 아닐지 몰라요. 당장 그 딸이 가진 그 고통, 귀신 들려서 어려움 당하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가서 강렬한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여러분, 강력한 소원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소원을 듣고 응답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의 기도는 간절했다는 특징이 있어요. 적당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의 딸의 고통을 볼 때마다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근데 그 고통을 그녀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승화시켰어요. 딸 때문에 겪은 인생이 참 엉망이었겠죠. 그런데 그 딸의 고통 때문에 그는 주님을 찾았을지도 몰라요. 그건 축복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깊은 영성 가운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에게 닥친 고난은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고통은 쓴 약과도 같습니다. 쓴 약을 잘 마시고 그 과정을 통과하면 질병이 치유됩니다. 고통은 우리 인생을 복된 것으로 인도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통과 환난 그리고 응답 사이를 잇는 중요한 브릿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녀는 소리내어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 그녀의 호소가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때 외쳤을 때 어떤 심정으로 외쳤겠습니까? 정말로 간절히 소리내어 외쳤습니다. 제자들이 귀찮아가지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라 조용해라 그런 말 안 하시거든요. 좀 예수님 좀 저 처리하라고 우리 명령만 해주시면 없애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였잖아요. 강력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듣고만 계셨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강렬한 소원, 그 자녀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묻어있는 걸 아셨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이런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사람을 돌려보내셨는데 그 땅의 사정을 들으니까 그 땅의 성이 허물어지고 환란당하고 있다더라. 그 얘기를 느헤미야가 들었어요. 그럼 느헤미야가 그 소식 듣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 적당한 기도가 아닙니다.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로 예루살렘의 중건자로 그가 쓰임받게 되었죠. 민족이 몰살당한 위기였습니다. 자기는 몰랐는데 그 현실을 다 알게 되었어요. 그때 에스더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에스더 4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그냥 기도가 아니죠. 모든 민족의 목숨을 담보해서 나갑니다. 기도 없이는 나갈 수 없습니다.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기도해 주소서. 그럼 기도만 부탁한 겁니까? 나도 나의 시녀들과 함께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목숨 걸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모두의 기도의 모델이라 할 수 있는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시편 18편 6절 말씀 보면 그의 기도의 태도가 나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여호 앞에서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시편 30편 2절도 보면 부르짖는 기도가 또 다시 나와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이렇게 부르짖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사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반석을 바위에 세우시고 걸음을 견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나의 문제도 나의 질병도 자녀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가끔은 침묵하여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아뢰고 미래를 어떻게 해야 될지 구할 때 침묵하며 묵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깊은 지혜의 샘물을 길어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성도 확신을 얻는 거죠. 하지만 문제가 너무 커서 지혜나 아이디어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권능만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부르짖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자녀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마치 우리의 처지가 밤새 그물을 치고 수고하였지만 얻은 고기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 했던 베드로 같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충고해도 안 되고 설득해도 안 되고 권고해도 안 되고 내 문제에 대해서 힘을 써도 안 되고 돈을 써도 안 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자연 법칙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3주간 다니엘 기도회를 실시할 거예요. 물론 저 잠실에 어떤 교회에서 시작하는 것을 영상으로 봤지만 그 속에 나와 있는 간증자들이 하나님과 만남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셨는가 하는 걸 간증할 겁니다. 우리도 듣고 믿음으로도 부르짖어 기도할 겁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직접 오시는 걸 권면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참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방역 단계가 좀 낮아져서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거의 교회도 평상시로 회복할 수 있게 되었어요. 찬양대도 허용이 되고 뭐 50%까지 뭐 올 수 있다. 우리 교회에서는 50%면 다 오셔도 남습니다. 괜찮습니다. 아,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제가 살짝 참 씁쓸한 게 뭐냐면 두 가지를 허용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밥은 제발 먹지 말고 통성 기도는 좀 하지 말라고 그게 나와요. 그 부분도 제가 그 생각했습니다. 야, 이 세상이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래요. 물론 조심은 해야죠. 두 가지를 정말 두려워하는구나.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만나지 말라고 하고 있고 또 부르짖어 기도하면 어떤 기적이 나타날지 모르니까 부르짖어 기도하지 말라고 아예 써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조심을 해야죠. 방역지침 지켜야죠. 하지만 열심히 만나고 목장마다 보이고 서로 간에 격려하는 이 모임에 최선을 다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는 그냥 조용히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간절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사업도 문제가 되고요, 사람과의 대면 접촉이 없는 가운데서 우울증 가운데 빠진 분도 많고요, 힘든 일들 많아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고통 중에 침체 가운데 있을 때 웅덩이에 빠졌을 때 부르짖는 것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듣고 나를 구해줘야 돼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문으로도 기도하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저 우리는 불가능에 도전하는 기도가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을 보면 한계 가운데 있는 여인이었잖아요. 출신이 가나안 여인입니다. 유대인은 이방인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남자는 이방인 여인 보려고도 안 합니다. 당시에는 개처럼 취급했다는 말도 있어요. 자기가 워낙 불쌍한 처지니까 일만의 희망이 있는데 가나안 여인으로서는요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입니다. 그녀를 보면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에 대해 소문도 들었는데 그 땅으로 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아, 그런데 뭔가 기적적인 일이 하나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땅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뭔 일인지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서 부르짖어서 예수님의 주의를 끌고 응답받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불가능의 첫 번째 단계가 무너졌으니 이제 난 도전하겠다 다가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들으니까 기가 막혀요. 마태복음 15장 26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 이 말씀만 똑 따서 보면요 예수님 같지가 않아요.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나요? 예수는 이런 분이 아닌데. 이 정치인들이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맥락 떼놓고 요것만 딱딱 갖고 공격하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도 요것만 갖고 공격하려면 예수님은 인종차별, 여자 혐오 이걸로 막 덮어 씌워갖고요 인터넷에 악플로 수백 개 달 수 있을 그런 소재예요. 맥락을 읽어야지 그것만 똑 따면 안 됩니다. 어쨌든 이 장면을 보면요 예수님은 인격을 모독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녀는 자기 인격이 무시당하거나 자존감 떨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흉악기 귀신 들린 딸. 예수님은 병자를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신다더라. 하나님 권세를 일하신다더라. 예수님밖에 없어.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의사도 안 돼요. 무당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예수님만 가능해요. 그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녀는 얘기했습니다. 15장 27절에 그녀의 고백이 나오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일에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이 개에 대해서 희망을 걸었습니다. 개를 욕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개에게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 말씀을 긍정했어요. 절대 긍정. 예수님의 말씀을 모욕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나에게 희망과 가능성을 주는 말씀. 요즘 시대에 그 사람들이 이 성경 읽으면 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아, 개들은 집에서 대우받고 사는데 우리 집 개는 맛있는 거 먹는데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당시 환경 어떻습니까? 제일 바닥을 이야기할 때 개라고 표현했잖아요. 개도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개도 주인이 있는데 나는 당신을 주인으로 여기고 나를 개로 여긴다면 부스러기를 떨어뜨려 주세요. 그녀를 보면은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다고 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요만큼도 줄어들지 않았어요. 아까 15장 22절에 뭐라고 외쳤습니까? 예수님 앞에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주라고 했는데 정말로 당신은 주고 나는 개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 그리스도 구원자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딸을 구원시킬 수 있는 것을 요만큼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그냥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았어요. 유대인도 이 믿음이 없는 사람 많이 있는데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알았고 이 딸의 귀신 들림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을 분명히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갔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나갈 때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유능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병들었을 때 좋은 의사를 찾아가죠. 기준은 뭡니까? 병을 잘 낫게 한다더라. 약을 잘 쓴다더라. 수술을 잘 한다더라. 어디 신문에 명이라고 나왔다더라. 가죠? 유능한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유능할 수는 있지만 사람은 절대 전능하지 못합니다. 유능한 사람만도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인생에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현실의 한계 앞에서 이런 반응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현실에 대한 문제 인식도 중요하지만 그 현실을 넘어서는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누가 종되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리라고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은 가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모압 여인 룻이 경건한 유대인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다윗 왕가의 조상이 되리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사람은 불가능하되 하나님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누가 양치는 목자였던 다윗이 그 형제들이 제일 막내로 인정받지 못했던 소년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라고 되리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누가 흉악한 귀신 들린 딸 가진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만나 칭찬 듣고 성경에 기록되어서 지금 우리가 읽게 되리라고까지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짐짓 거절하신 말씀은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녀의 믿음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거예요. 칭찬하시기 위한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시작할 때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오늘 본문 끝나자마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러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간 유일한 이유는 이 여인 만나서 딸을 고쳐주려고 하신 거예요. 유대도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 가나안 땅 변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고 있던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이방 땅에 잠깐 갔다가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있으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모욕도 멸시도 참아내며 손 이루기까지 주님을 붙들었을 때에 그 여인은 위대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 자녀들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이야기한 대로 행동합니까? 우리 갈 수 있는 거는요, 내 힘으로 설득으로도 잘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 갖고 포기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내일부터 3주간의 기도 기간에 더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오시면 최고 좋고요, 못 오신다 할지라도 영상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코로나 이후 시대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저도 두려워요. 예측이 잘 안 돼요. 그러나 분명한 그 무엇입니까? 아무리 변화된 시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세상을 주관해 주시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간절하고 강렬한 기도로 소원하려 하나님의 응답받고 주님의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